올해 1월 E클래스 신형을 선보였던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제는 1년 만에 E클래스 쿠페를 무대에 올리려 하고 있다. E클래스 쿠페는 이전 W210E E클래스의 쿠페 버전보다 더 날렵하고 쿠페의 루프 라인을 좀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도착된 장면의 사진을 보면 확실히 기존보다 더 날렵하고 둥그런 루프 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리어램프다. 이 클래스의 개선형 모델처럼 보일 만큼 날렵하고 시원한 눈매로 다듬어 흡사 AMG GT의 리어램프를 연상케 할 정도다. 쿠페와 더불어 선보일 모델은 현재로선 카브리올레가 유력하다. 지금 쿠페의 디자인에서 선대의 클래식한 분위기의 패브릭 골딩 루프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쿠페와 플랫폼을 함께 사용하는 만큼 개발 수요가 적고 세단처럼 다양한 파워 트레인도 아니기 때문에 시험 주행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영국의 매거진들은 이 클래스 쿠페와 웨건, 컨버터블이 함께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기는 대략 내년 1월경이다. 그렇다면 국내 데뷔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략 하반기 시작과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